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과부터 14과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15과부터 한국어를 함께 공부할 이영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3급 공부 할 만하지요? 네. 여러분, 지금 3급을 공부하고 있는데, 3급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경험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상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해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선생님과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15과입니다.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15과에서 배울 문형과 어휘와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15과에서 배울 문형은 먼저, 을 수밖에 없다를 공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서를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음식 맛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오늘은 이 친구들이 음식 박람회에 갔어요. 음식 박람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중국, 일본, 프랑스, 터키 음식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저기에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도 있네요.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 먹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 멕시코 전통 음식 소개 부스입니다. 어서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으러 가요. 네, 여러분, 친구들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첫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 봅시다. 우리 이번 1강에서는 을 수밖에 없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을 수밖에 없다는 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AV, DV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에 가야 돼요. 빨리 그 사무실에 가야 돼요. 교실에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내리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했지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지갑이 없어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학교에 갈 때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우산을 사면 되겠죠? 우산을 사려고 지갑을 봤는데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우산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를 맞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네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지갑이 없어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예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이 사람이 5시간 동안 걸었어요. 5시간이나 걸었어요. 여러분, 5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네, 당연히 다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상대방이 5시간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5시간 동안 걸으면 어때요? 당연히 다리가 아파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다음 문장도 계속 같이 볼게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매울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네, 비빔밥을 먹을 때 우리 고추장을 넣어서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추장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어때요? 맛이 어떨까요? 당연히 맵겠죠? 많이 넣었으니까 당연히 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매울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을 수밖에 없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부모님의 키가 커서
그 아이도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부모님의 키가 커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키가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아이도 키가 어떨까요? 네, 분명히 키가 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네, 여기에서도 두 부모님의 키가 크니까 아이의 키도 당연히 커요. 당연히 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요. 여기에 크다는 DV입니다. 자, 을 수밖에 없다는 DV하고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다에서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요. 여러분, 잘 먹지 않으면 그 아이는 키가 클까요? 네,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 안 먹으면 당연히 키가 작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서 키가 작은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작다도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님의 키가 커서 그 아이도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수업을 듣고 싶어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업을 너무 듣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해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을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다에서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친구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친구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도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 그때 음식 맛이 어땠어요? 네, 자, 이 사람은 지금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나를 위해서 3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3시간 동안 요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맛없어,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기 먹다도 AV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니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합니다. 네. 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친구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없다. 택시를 타다.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지하철과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하철을 타려고 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과 버스가 없어요.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일이 많다. 주말에 회사에 가다.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일이 많아서 주말에 회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말에 회사에 가고 싶어 해요? 네,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주말이니까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주말에 회사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물가가 비싸다. 돈을 아껴서 쓰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물가가 비싸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물가는 뭐예요? 물건의 값을 물가라고 하죠. 물가가 비싸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아끼다는 절약하다 이런 의미죠. 네, 돈을 그리고 뭐 물을, 전기를, 종이를 아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네, 아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해요. 그런데 물가가 비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만 있습니다.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휴대폰이 고장나다. 친구한테 빌리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휴대폰이 고장나서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네요. 네,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나는 친구한테 휴대폰을 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꼭 해야 해요. 그래서 빌릴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 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게요. 페이는 성격이 좋다. 친구들이 많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페이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페이는 성격이 좋아요. 네, 아주 친절하고 또 친구들이 어려울 때 잘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연습을 해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약속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봤지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과제를 해야 돼요.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고향집에 일이 생겨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한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고향집에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고향집에 일이 생겨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상우 씨는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상우 씨는 평소에 보통 때 노력을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하겠습니다. 1번 연습 문제입니다. 영화가 곧 시작됩니다. 빨리 입장해 주세요.
표를 산 친구가 아직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표를 산 친구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서 그 직원이 영화가 곧 시작됩니다. 빨리 입장해 주세요.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를 산 친구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은 빨리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표가 있어야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표를 산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페이 씨,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내일이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페이 씨가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요.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페이 씨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할 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요? 페이 씨도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신발을 왜 바꾸러 가요? 마음에 들어서 샀잖아요. 마음에 들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런데 신발을 바꾸러 가요. 교환하러 가요. 왜 교환하러 가냐고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교환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신발이 작으면 우리가 신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이 신발이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교환하러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물을 세 잔이나 마셨어요. 맵고 짠 음식을 먹었으니까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지요. 네.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계속 물이 마시고 싶지요? 이 사람도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그런 결과,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결과,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네, 그럴 때 우리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 맵고 짠 음식은 조금만 먹는 게 좋겠죠? 조금만 드세요. 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늦었는데 버스에서 왜 내렸어요? 버스에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버스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을 수밖에 없다를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전 시간에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 이번 강도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이번 강에서는 대서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대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 예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친구가 공부한 데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공부해요. 지금 공부한다고 했어요. 친구가 공부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문장도 계속 볼까요? 그 식당이 맛있대서 친구와 점심 때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 식당 음식이 맛있대요.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식당이 맛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행동을 했어요? 친구와 점심 때 갔다 왔어요.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대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가 공부한 데서 다음에 만나자고 했어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대서 친구와 점심 때 갔다 왔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대서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시장이 물건이 싸대서 시장에 가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장이 물건이 싸요. 네, 여러분, 시장이 물건이 싸요는 평서문이죠. 자, 평서문일 때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같이 볼게요. 시장이 물건이 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죠? 시장이 물건이 싸대요. 그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요? 시장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대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싸다. 싸다는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DV이고 다 앞에 받침이 없을 때에는 대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사과가 건강에 좋대서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과가 건강에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해요? 사과가 건강에 좋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한 개씩 사과를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기 좋다도 여러분 DV죠.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도 대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장이 물건이 싸대서 시장에 가요. 사과가 건강에 좋대서 하루에 한 개씩 먹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다음 예문도 같이 볼게요. 밖에 눈이 많이 온대서 약속 날짜를 변경했어요. 네, 여러분 친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밖에 눈이 많이 와요.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밖에 눈이 많이 온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밖에 눈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약속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대서를 사용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여기에 오다. 오다는 우리 AV입니다. AV일 때 다 앞에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니은 대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밖에 눈이 많이 온대서 약속 날짜를 변경했어요. 바꿨어요. 그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우리 다음 예문도 계속해서 볼게요. 사람들이 요즘 이 옷을 많이 입는 데서 저도 한 벌 샀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옷가게에 갔는데 옷가게 점원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요즘 이 옷을 많이 입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사람들이 요즘 이 옷을 많이 입는데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저도 한 벌 샀어요. 점원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옷을 한 벌 샀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입다도 A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는 대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밖에 눈이 많이 온대서 약속 날짜를 변경했어요. 사람들이 요즘 이 옷을 많이 입는 데서 저도 한 벌 샀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예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내일 몇 시에 만나니에서
1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내일 몇 시에 만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어떻게 바꾼다고 배웠죠? 내일 몇 시에 만나예요.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내가 들은 이야기를 말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1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예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이야기가 의문문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 예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내일 몇 시에 만나니에서 1시에 만나자고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에 만나다는 AV예요. 자,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받침이 없어요. 예서를 사용해요. 먹다도 AV인데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날씨가 덥니에서 아주 덥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슨 질문을 받았어요? 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오늘 날씨가 더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말할 때 어떻게 바꿔요? 네, 오늘 날씨가 덥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덥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네, 아주 덥다고 했어요. 아주 덥다고 이야기했어요. 대답했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고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덥다는 DV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까?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 예서를 사용해서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받침이 없는 DV도 한번 같이 볼까요? 크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받침이 없을 때에도 우리 예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계속해서 볼게요. 을에서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명령했어요. 네, 우리 내가 들은 이야기가 명령문일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래서 일찍 왔어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지요? 네, 학교에 일찍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선생님이 나에게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바꾸죠? 네,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래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그래서 일찍 왔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행동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 래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다는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을 때에는 래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장도 계속해서 볼게요. 친구가 늦는다고 먼저 먹으래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네, 여러분, 친구가 늦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먼저 먹어, 먼저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먹으라고 했어요. 친구가 늦는다고 먼저 먹으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친구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음식을 주문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을에서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먹다, 먹다는 AV입니다. 자,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에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래서 일찍 왔어요. 친구가 늦는다고 먼저 먹으래서 음식을 주문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설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친구가 같이 미술관에 가재서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 친구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같이 미술관에 가자. 미술관에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들은 문장은 청유문이에요. 우리 청유문일 때 내가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해요. 어떻게 바꾼다고 배웠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지요. 친구가 같이 미술관에 가재요. 가재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네, 친구가 이 사람에게 같이 미술관에 가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구와 같이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같이 미술관에 가자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제설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가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제설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음 문장입니다. 리사가 주말에 같이 놀재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 친구 리사가 뭐라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말에 같이 놀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리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리사 씨가 주말에 같이 놀재요. 놀재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리사와 재미있게 놀았어요. 이런 의미죠. 네, 여러분, 리사가 주말에 같이 놀재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리사 씨가 주말에 같이 놀재요. 그래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이런 의미예요. 여기 놀다에서 여러분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에도 제설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배움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친구가 같이 미술관에 가재서 미술관에 가기로 했어요. 리사 씨가 주말에 같이 놀재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서를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 간접화법 축약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오늘 배우는 이 표현 대서도 쉽게 이해했을 거예요. 네,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더 해볼게요. 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한국어가 어렵대서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네. 친구가 한국어가 어렵대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감기약을 사 가지고 왔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감기약을 사 가지고 왔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동생이 감기에 걸렸대서 감기약을 사 가지고 왔어요. 네. 여러분, 동생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감기에 걸렸다고 이야기했어요. 감기에 걸렸대요. 그래서 감기약을 사가지고 왔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놀이공원에 갈까 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재서 놀이공원에 갈까 해요. 네. 이 사람은 친구가 놀이공원에 가재요. 놀이공원에 가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놀이공원에 갈까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급하게 나가는 길이에요. 이 사람이 왜 급하게 나가는 길일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나가는 길일까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급하게 집에서 나갔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빨리 나오래서, 네, 친구가 이 사람에게 빨리 나오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급하게 나가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들 계속해서 볼게요. 유학생활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유학생활이 재미있니에서 유학생활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학생활이 재미있네요.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학생활이 재미있네서 유학생활이 재미있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또 다른 연습을 해볼게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가 많던데 왜 그 영화를 봤어요? 마리오 씨가? 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리오 씨가 그 영화가 재미있대서 봤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마리오 씨가 그 영화가 재미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문장이 아주 길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3급 계속 공부를 하면
이렇게 긴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나우카 씨, 웬 꽃이에요? 친구가 오늘 네. 여러분, 나우카 씨가 꽃을 들고 가는데요. 친구가 나우카 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서 나우카 씨가 꽃을 들고 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오늘 졸업을 한 데서 축하해 주려고 샀어요. 네. 여러분, 친구가 나우카 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오늘 졸업을 해. 오늘 내가 졸업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샀어요. 친구가 오늘 졸업을 한대요. 그래서 축하해 주려고 샀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우 씨, 어디 가요? 어머니께서 네.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시장에 갔다 오래서 시장에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상우 씨의 어머니가 상우 씨에게 시장에 갔다 오라고 했어요. 시장에 갔다 오래요. 그래서 상우 씨는 시장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시장에 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주말에 등산을 하러 간다면서요? 네, 친구가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등산을 가는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가 갓에서 등산을 가려고 해요. 네, 여기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도 되겠네요. 친구가 갓에서 등산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 네.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에게 우리 등산을 가자, 주말에 등산 가자, 가자고 했어요. 친구가 등산을 가재요. 친구가 갓에서 등산을 가려고 해요. 네, 왜 등산을 가려고 해요? 친구가 갓에서 등산을 가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줄리앙 씨가 뭐래요? 줄리앙 씨가 언제? 네, 여러분, 줄리앙 씨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무엇을 물어본 것 같죠?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언제 고향에 가냐서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네, 줄리앙 씨가 이 사람에게 언제 고향에 가냐고 물어봤어요. 언제 고향에 가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대서, 예서, 을에서, 제서를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 표현은 한국 사람들이 실제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여러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강입니다. 네, 여러분 1강과 2강을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네, 우리 이번 강에서도 우리가 배운 표현이 들어있는 대화를 본문 대화를 공부해보고 또 새로운 어휘
그리고 새로운 표현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네, 먼저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15과)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중국, 일본, 프랑스, 터키 음식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저기에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도 있네요.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 먹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 멕시코 전통 음식 소개 부스입니다. 어서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으러 가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는지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볼까요? 듣고 확인해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1번 마트, 2번 멕시코 식당, 3번 음식 박람회. 네, 여러분 여기는 어디예요? 네, 잘 들은 친구들은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는 음식 박람회죠?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음식 박람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예요? 1번 다양한 음식이 있다. 2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 3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다. 네, 여러분 틀린 것은 뭐예요? 네, 정답은 2번 다른 나라의 음식을 요리할 수 있다죠? 네, 다양한 음식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음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나라 부스에 갈 거예요? 1번 중국, 2번 프랑스, 3번 멕시코. 네, 여러분 어디에 가지요? 네, 이 사람들은 멕시코 부스에 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식사를 했나요? 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요? 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우리는 그 맛을 표현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음식 맛과 관련이 있는 어휘들을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첫 번째 어휘입니다. 시식하다입니다. 시식하다는 AV예요. 여러분, 시식하다는 그 음식의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시식을 어디에서 보통 할 수 있지요? 네, 마트에 가면 우리는 시식을 해볼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네, 우리가 마트에 가면 새로운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그 음식의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라고 하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시식을 해본 경험이 있지요? 네, 다음 표현입니다. 네, 매콤하다라는 어휘인데요. 우리 음식을 먹고 난 후에 그 음식의 맛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들을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전에 맵다라는 표현을 공부했지요. 한국 음식 중에는 이렇게 매운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콤하다는 어떤 의미예요?
네. 매콤하다는 맛있게 매워요. 적당하게 매워요. 그럴 때 매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그림을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기에 어떤 양념을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게 뭐예요? 고추예요. 고추를 그냥 먹으면 매워요. 그런데 고춧가루에다가 뭐 설탕도 넣고 다른 양념도 넣어요. 그래서 적당히 매워요. 약간 매워요. 그럴 때 매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서 먹었어요. 네. 우리 멕시코 음식도 많이 매운 편이지요? 네. 타코는 멕시코 음식인데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서 먹었어요. 네. 여러분,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달콤하다라는 어휘입니다. 네. 달콤하다는 맛있게 달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달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달다라는 어휘 우리 공부했지요? 네. 달다는 우리가 설탕을 요리할 때 많이 넣으면 우리가 그 음식 맛이 달다, 달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달콤하다는 설탕을 적당하게 넣어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의 맛은 달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게 단맛 어떤 것들이 있지요? 네, 이 그림처럼 케이크가 달콤합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질 거예요. 네, 달콤한 케이크, 달콤한 초콜릿 이런 것들이 있지요? 네,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새콤하다라는 어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맛을 표현하는 어휘 중에 시다라는 어휘가 있지요. 네, 우리 레몬이 어때요? 맛이 시다, 셔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새콤하다는 약간 신맛이 나요 그런 의미예요. 약간 신맛이 있어요. 약간 신맛이 나요 이런 의미예요. 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새콤한 레몬차를 마셔보세요. 여러분, 그냥 레몬을 먹으면 맛이 어때요? 신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물에다가 레몬을 넣어서 같이 먹으면 어때요? 새콤한 맛이 날 거예요. 약간 신맛이 나요. 이런 의미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새콤한 레몬차를 마셔보세요. 다음 어휘를 계속 볼게요. 짭짤하다라는 어휘입니다. 네. 여러분, 짜다. 짜다라는 어휘를 알고 있지요? 네. 우리 소금을 넣은 음식들은 보통 짠맛이 나요. 짭짤하다는 적당하게 짠맛이 나요. 적당하게 짜요. 알맞게 짜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짭짤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감자튀김은 짭짤해야 제맛이에요. 네. 여러분, 자주 먹어본 음식이 있네요. 네. 여기 우리 감자튀김을 먹을 때 위에 소금이 조금 있습니다. 소금을 뿌려서 먹죠? 네. 이렇게 알맞게 짠맛이 나요? 적당하게 짠맛이 나요? 그럴 때 짭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수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본 후에 그 음식의 맛이 어떤지 더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15과 본문 듣기 대화를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이번 과에서 친구들이 어디에 갔지요? 네, 음식 박람회에 갔어요. 음식 박람회에서 이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마리오 씨가 이야기합니다. 중국, 일본, 프랑스, 터키 음식.
없는 게 없어요. 네. 음식 박람회에 갔는데 이렇게 다양한 나라 음식들이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네. 없는 게 없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다 있어요. 모두 있어요. 이런 의미죠? 네. 다음 나오카 씨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네. 여러분, 대단하다는 우리 언제 쓰는 표현이에요? 네. 크기가 아주 크거나 어떤 것이 아주 많을 때 우리는 놀라고 감탄하면서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네.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 박람회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박람회가 뭐예요? 네. 어떤 물건이나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요. 알리고 또 새로운 정보도 주고 광고도 하는 곳을 우리는 박람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과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박람회에 갔지요? 네. 음식 박람회에 갔지요? 여러분들은 무슨 박람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네.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동차 박람회에 갔을 거예요. 자동차 박람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박람회에 가면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자동차들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자동차를 타볼 수도 있고 그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람회는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를 내가 얻고 싶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박람회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유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 나라의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유학 박람회에 가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박람회에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박람회에 가본 적이 있지요? 무슨 박람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커피에 관심이 많아서 커피 박람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커피 박람회에 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들을 마셔보고 맛을 비교해보고 또 커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여러분, 박람회라는 어휘 이해하셨지요?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네. 나우카 씨는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네요.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해서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예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듣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듣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이런 의미예요. 네. 여러분, 여러 번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번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한번 내가 보는 것이 더 좋아요. 한번 보는 것이 더 낫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내가 직접 여행을 하거나 내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이런 의미죠. 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게 여러 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직접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해보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는 무슨 의미예요? 직접 와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직접 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모를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모르는 것이 당연해요. 이런 의미죠. 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게요. 저기에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도 있네요. 네. 여러분, 타코는 세계적인 음식이지요? 먹어본 적이 있나요? 네. 자, 다음 대화를 계속 볼게요.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우리 이번 과에서 배운 표현이 있네요.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상우 씨에게 타코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가 맛있대요. 그래서 상우 씨는 먹어본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 먹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여기 에다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 에다가 라는 표현을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에다가는 어떤 의미예요? 네. 앞에 나온 엔에다가 이 n에 다른 것을 더할 때 n과 뒤에 다른 것을 더할 때 우리는 에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게요.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 먹으면 좋겠어요. 네. 타코에다가 칠리 소스를 넣어서 그것을 더해서 먹으면 좋겠다고 상우 씨가 이야기했어요. 네. 다음 대화를 볼게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 나우카 씨가 뭐라고 했어요? 아직 먹지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돌아요. 여러분, 입안에 우리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침이 생겨요. 네. 침이 생겨요. 그런 의미인데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생기네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군침이 돌다 이렇게 씁니다. 군침이 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돌다는 생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왜 도네요 라고 썼어요? 네, 돌다와 네요가 만납니다. 여기 다 앞에 르 받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 받침과 뒤에 니은이 만나요. 네요에서 니은이 만나요. 그럴 때에는 우리 리을이 없어지죠. 그래서 도네요가 된 거죠. 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입안에 군침이 돌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대화를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멕시코 전통 음식 소개 부스입니다. 어서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네. 자, 멕시코 전통 음식 소개 부스입니다. 네. 그 음식을 소개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네. 한번 먹어 보세요. 음식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 보세요. 이런 의미죠?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음식 박람회에 한번 가보세요. 네. 여러 번 말로 듣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네. 다음 대화입니다. 마리오 씨가 이야기해요.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으러 가요. 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이제 어디로 가요? 네. 멕시코 부스에 멕시코 음식을 먹으러 가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지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해보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보겠습니다. 더 말해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엔에다가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자세히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하얀색 티셔츠에다가 청바지를 입을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에다가는 앞에 나오는 이 N에 다른 것을 더할 때 우리는 에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N, 하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더하는 거예요. 청바지가 더해져요. 그럴 때 N에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티셔츠에다가 청바지를 입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옷에다가 청바지를 입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라면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 여기에도 에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라면에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네, 라면을 더하는 거예요.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더해서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네, 다음 문장을 계속 볼게요. 교실 게시판에다가 안내문을 붙여 놓았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안내문을 어디에 붙였어요? 교실 게시판에 안내문을 붙였어요. 여러분 교실 뒤에 게시판이 있어요. 네,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붙여놓는 판을 게시판이라고 하죠. 게시판에다가 안내문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네, 어떤 행동을 하는 점을 말할 때에도 우리 에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어때요? 교실 게시판에 안내문을 더하는 거예요. 붙이면 이게 같이 있는 거니까 교실 게시판에 안내문을 더하는 거예요. 네, 어떤 행동을 하는 점을 말할 때에도 우리는 에다가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았어요? 네, 책상 위에다가 노트북을 올려놓았어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에다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해하셨지요? 네,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얀색 티셔츠에다가 청바지를 입을 거예요. 라면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교실 게시판에다가 안내문을 붙여 놓았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배운 표현을 가지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해봅시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이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왜 바쁜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발표에다가 시험까지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발표에 시험까지 더해졌어요. 발표에다가 시험까지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네, 발표 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어요? 시험까지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이 없네요. 아주 바쁘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연습입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을까요? 네, 조금 넣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지요? 커피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여러분 커피에 무엇을 더해요? 네,
커피에다가 설탕을 더해요. 네, 커피에 설탕을 더해요. 그럴 때 커피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다음 마지막 연습입니다. 그림을 어디에 걸어 놓을까요? 걸어 놓으세요. 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네, 여러분 그 행동을 하는 점이 어디예요? 벽이에요.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네, 행동을 하는 점이 벽이에요.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벽과 그림이 더해지겠죠? 네, 그럴 때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마지막 연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즘 많이 바쁜 모양이에요. 발표에다가 시험까지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커피에 설탕을 넣을까요? 네, 커피에다가 설탕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림을 어디에 걸어 놓을까요?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행동을 하는 점이 어디예요? 네, 벽이에요.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여러분, 벽에 그림을 더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벽에다가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오늘 3강에서 우리는 본문 대화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어휘도 함께 공부했지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이 표현들과 어휘들을 여러분 복습하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